베트남 정부가 남부 동나이성 비엔후아시와 바리와 붕따오성 바리아시를 연결하는 비엔후아 붕따오 고속도로를 내년에 착공, 오는 2025년 완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일 교통운송부에 따르면 총 사업비 17조 8,370억 동 7억 7,660만 달러 규모 및 이 같은 일정을 내용으로 한 투자 정책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앞서 교통운송부는 사전 타당성 보고서에서 비엔후아 붕따오 고속도로 1단계 사업을 길이 53.7km, 4에서 6차선, 설계 속도 시속 100km, 공공 투자 방식으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비엔후아 붕따오 고속도로 1단계 사업은 1구간 16km, 6조 2,400억 동, 2억 7,170만 달러, 2구간 18.2km, 6조 4,070억 동, 2억 7,900만 달러, 3구간 19.5km, 5조 1,900억 동, 2억 2,600만 달러 등 총 3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비엔후아 붕따오 고속도로는 2050년을 목표로 한 2021년에서 2030년 국가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고속도로 가운데 하나로 만성적인 과부하로 몸살을 앓고 있는 51번 국도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까이맵, 티바이안과 롱탄 신공항 및 남부 주요 산업단지들과 연결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